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오늘은 9월 27일 일요일인데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사무실에 오전에 나오다가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요. 완전히 가을 날씨. 어딘가 막 떠나고 싶은 그런 날씨인데 코로나 때문에 좀 답답하게 보내고 계신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조금만 참자고요. 조금만 참고 잘 이겨내면 즐겁게 또 여행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죠. 자, 오늘 일요일 쉬는 날인데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나온 이유는 저희 서울 성수동 스튜디오로 이제 이전 작업이 모두 끝났어요. 코로나도 있고 해서 뭐 따로 오픈식을 하기는 그렇고 해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그냥 조용히 오늘은 그래도 잘 되라고 고사를 지내려 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랜선 집들이라고 하나요? 자, 오늘은 이제 랜선 오픈식을 여러분들과 하려고 합니다. 원주 사무실에 잠깐 들린 이유는 우리 이 꿀꿀이를 데리고 가야 돼서 잠깐 들렸습니다. 이 꿀꿀이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도 저희가 명색이 IT 관련 회사인데 그 돼지머리를 놓고 절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이전부터 그 저희가 고사를 지낼 때 함께 해온 우리 에듀온의 그 수호신입니다. 꿀꿀입니다. 벌써 여러 장이 꼽혀 있네요. 자, 오늘 우리 꿀꿀이와 함께 서울에 가서 함께 저희 성수동 스튜디오를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카메라 촬영을 담당해 줄 친구는 저희 채원이가 오늘 서울까지 함께 해서 촬영을 꼭 해야 된다고 촬영 담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예, 저희 채원이 손만 보이는데 출연은 하지 않겠다고 인사만 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갤럭시 노트 20, 예, 20 이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화질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전 거보다 좀 잘 나와야 될 텐데 오늘은 안경도 꼈어요. 그 너무 생얼굴로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 보기 역겨워하실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가리고자. 사실은 좀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여요 요즘에. 자, 그러면 서울로 출발해서 성수동 사무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0m와 직진 방향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십시오. 차로를 이용하세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시간 다 되었구나. 한 뭐야? 하고. 이것도 찍어? 점심은 나갈 수가 없어서 도시락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맛있네요. 자, 이곳은 성수동에 새롭게 오픈된 저희 에듀온의 스튜디오입니다. 스튜디오 입구고요. 여기 지금 촬영하고 있는 우리 오늘 촬영자 채원이도 비춰서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스튜디오 함께 둘러보실까요? 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저희 현관 입구가 보이고요. 자, 저쪽은 이제 세미나실로 들어가는 입구 쪽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반대편에 이제 본 저희 사무실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입구고요.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사무실로 들어오면 이렇게 보이고요. 이곳은 이제 촬영된 강의를 편집하는 편집실이에요. 이제 모든 강의는 여기서 편집이 되게 됩니다. 이 공간은 저희 이제 사무 공간인데 조망이 굉장히 좋죠.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네요. 제가 이 항상 그 사무실이나 어떤 이제 집을 구할 때 조망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사실 사무실 구하기 전에 이 여기 공사할 때 출입 금지되어 있을 때 몰래 제가 와서 세 번이나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조망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여기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면은 영동대로가 있고요. 자, 쭉 가면은 영동대교로 강남하고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저 멀리 롯데타워도 보이고 뻥 뚫려 있어서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주고요. 이곳은 천정이 굉장히 좀 높아요. 일반 사무실보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스튜디오는 조명이 이제 높이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곳을 저희가 선택을 했답니다. 자, 이제 사무 공간이었고요. 자, 이제 저희 강의 제작하는 스튜디오 쪽 소개를 드릴까요? 자, 이쪽은 뭐 간단한 장식장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곳은 메이크업 룸입니다. 이제 강의 하시는 강사님들이 간단히 메이크업 하실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옷장도 있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세무 담당하시는 사무장님이 화분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자, 사실 오프라인 저희 학원 할 때 강의해 주시던 강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저희 세무 쪽 모든 업무를 담당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쪽은 강사님들 간단한 음료 드실 수 있는 작은 바가 구성되어 있어요. 자, 커피 드실 수 있고 저희 직원분들이나 또는 강사님들 편하게 음료수 드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조망이 참 좋아요. 저 등은 제가 골랐습니다. 이쁘지 않나요? 자, 이쪽은 이제 저희 스튜디오로 들어가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자, 4번 스튜디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곳은 저희 4번 스튜디오입니다.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공간인데 사실 이번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진행을 했지만 모든 디자인이나 모든 구성을 구조를 제가 전부 담당해서 다 했어요. 자, 여기는 칠판 강의를 주로 많이 하시는 강사님들이 이제 강의가 제작될 그러한 공간이고요. 조명에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저희 모든 조명을 디밍 시스템으로 이렇게 조도를 다 조절할 수 있게 조명 구성을 했고요. 자, 소리 울림을 없애기 위해서 자유로한 디퓨저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세대가 체인지 되면서 강좌 촬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빔 프로젝터도 있는데 사실 이 빔 프로젝터가 이게 좀 많이 비치죠. 그리고 선명도도 좀 약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다 전자칠판을 매립을 했어요. PPT는 이제 전자칠판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시고 그리고 판서는 옆쪽 칠판에서, 왜냐하면 전자칠판 판서를 좀 강사님들이 많이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편하게 칠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자, 이쪽은 카메라들이 이제 전부 체인지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공간은 그 원주 사무실과 그 화상회의를 진행하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 촬영용, 요즘 보이는 팟캐스트라고 해서 팟캐스트 영상을 촬영할 그런 공간으로 꾸며지게 될 예정입니다. 곧 이제 유파발도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유파발 영상도 아마 여기서 제작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좀 초대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편하게 대화도 하고 다양한 그러한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스튜디오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곳은 3번 스튜디오 공간입니다. 전자칠판 강의를 제작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블랙 계열로 벽을, 왜냐하면 전자칠판은 반사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두운 블랙 계열로 전부 벽을 마감을 했고요. 전자칠판이 반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조명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바닥에 조명을 놓고 하는데 너무 복잡해져서 측면에서도 조명이 나오도록 바리솔 조명을 설치를 했고요. 자, 역시 조명은 조도를 조절할 수 있게 디밍 시스템으로 조명을 구성해서 상황에 따라서 조도를 조절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강의실은 100인치 전자칠판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보통은 84인치 전자칠판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는 100인치 대형 전자칠판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칠판을 온라인 강의에 처음 도입한 것도 제가 2004년도인가요? 예, 그때 처음으로 온라인 강의에 정보처리 기사 강의를 할 때 전자칠판 도입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전 재산 해봐야 차도 없고 집도 없던 시절입니다. 4천만 원 정도 재산 다 해봐야 있었는데 전자칠판 그때 하나의 가격이 100인치 전자칠판이었는데 3,500만 원이었어요. 지금같이 이런 LED 전자칠판도 아니고 그쪽은 이제 후면 투사형이라고 해서 뒤쪽으로 빔 프로젝터를 쏘는, 앞뒤 간격만 해도 뭐 거의 2m 간격이 되는 아주 무지막지한 장비였는데 처음으로 그래도 도입을 해서, 사실 지금은 칠판에 빔 프로젝트를 이렇게 비추고 이런 것들 많이들 사용하시지만 제가 온라인 강의에 모두 처음으로 도입을 했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혼자만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사실이 있답니다. 자, 이제 강사님은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겠죠. 이곳은 이제 전자칠판 강의는 카메라 체인지가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강사님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강의를 촬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이제 강사님들 강의 끝나면 잠깐 휴식을 취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스튜디오 공간으로 이동을 해보죠. 자, 2번 스튜디오입니다. 2번 스튜디오도 마찬가지로 전자칠판 강의를 촬영할 수 있게 꾸며져 있어요. 자, 이곳은 84인치 전자칠판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강사님들이 좀 쉬실 수 있도록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반사 때문에 다른 어떤 색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블랙으로 전부, 예, 커튼까지 치면 완전히 깜깜한 밤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전자지판 강의를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이 두 곳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은 1번 스튜디오 공간인데요. 제가 이번 성수동 스튜디오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을 쓴 그런 공간인데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좀 어수선하네요. 자, 장비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요. 이것도 전망은 굉장히 좋아요, 뒤쪽으로. 자,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어디 여행 가고 싶은 그런 날씨네요. 자, 이곳은 이제 소규모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제 꾸며질 예정이에요. 자, 여기 있는 것들 다 치워지게 되면 예쁜 테이블들 놓고 소규모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꾸며질 예정입니다. 이번 이 1번 스튜디오를 준비하면서 제가 야심차게 준비했어요. 짜잔. 자, 대형 전광판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 장비를 한 달 기다렸어요. 자, 이곳에서 이제 영상이나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보통 세미나실 보면은 빔 프로젝터를 띄워놓고 빔 프로젝트로 강연을 하게 되는데, 자, 그거보다는 보다 이제 선명한 강좌 제작을 위해서 대형 전광판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열정 있는 강사님들, 저희 에듀온에 많은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콘텐츠를 함께 만들어 가실 강사님들을 모십니다. 자, 이곳을 이제 앞으로 이쁘게 꾸며야 되겠죠? 사실 오늘 채훈이가 안 온다고 했는데 닌텐도 큰 화면으로 볼 수 있게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꼬셔서 데리고 왔거든요. 닌텐도 연결을 해서 한번 대화면으로 닌텐도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복도 쪽에서 보여지는 전망도 상당히 좋죠, 그죠? 자, 왜 이렇게 조망을 좋아할까요? 요수는 아주 시원해서 앞쪽이 막혀 있으면 굉장히 답답해서 싫어해요. 근데 굉장히 확 트여서 네, 좋네요. 날씨도 좋고. 이렇게 저희 성수동 새로 오픈된 스튜디오 소개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래 뭐 대박을 바라고 그러는 성격은 아니라 대박을 바라진 않고요. 열정 있는 강사님들 많이 모시고 앞으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바람이 있다면은 얼마 전에 저희 그 채원TV가 구독자가 지금 이제 한 13만 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실버 버튼을 받았는데 우리 에듀온 유튜브 채널도 좀 구독자가 많이 늘어서 자, 여러분들 오늘 그 하나의 집들이니까 예, 축하해 주시는 기념으로 여러분들 영상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교육 사이트가 사실 구독자 10만 명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열심히 저희가 유튜브 콘텐츠 좋은 콘텐츠들도 앞으로 많이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서비스해 드릴 예정이니까 좀 구독자가 많이 늘어서 저희 에듀온 유튜브 채널도 실버 버튼을 받았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고요. 자, 앞으로 이제 좋은 강사님들 모시고 더 양질의 또 많은 콘텐츠를 많이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전에 10시 반에 출발해서 왔는데 이제 또 해가 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었네요. 이제 저도 이제 내려가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시간, 특히 이제 공부하시느라고 힘드시죠. 또 아이들 돌보느라고 힘드실 거고,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씨에도 나가지 못하고 답답해 하실 거고, 많이들 힘드실 텐데, 그래도 힘내시고 열공하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자, 유수는 이제 물러가고 다음 또 위드 유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수는 이제 물러갑니다. 안녕. 안녕.